미국 증시는 오늘 혼조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항공 제조업체 보잉이 속해 있는 다우진스는 0.4%가량 하락했지만 IT주와 헬스케어 섹터에 힘입어 나스닥과 S&P 500은 0.4%가량 상승권에서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0.1%가량 올라 배럴당 56달러 87센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사우디가 4월에 당초 감산에 합의한 산유량보다 더 큰 폭의 감산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유가가 탄력을 받았습니다.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또다시 부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하원은 합의 없이 유럽연합을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와 한 차례 브렉시트를 연기하는 안건을 놓고 이번 주 중에 표결을 벌이게 됩니다.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가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CPI는 전달보다 0.2%,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는 2.1%가량 올라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이것이 연준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시황의 원조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해외 시황 관련해서, 해외 이슈 관련해서, 그리고 해외 종목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지금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이 항시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인터넷을 이용해 보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MTN 글로벌 랩,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을 검색을 하셔서 저희 다양한 컨텐츠들을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홈페이지에 Q&A 섹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그 홈페이지에 Q&A 섹션을 이용해서 질문을 하셔도 저희가 항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엇갈린 양상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상승 흐름이 더 강했지만 착시 효과가 조금 있었는데요. 지금 사고 여파로 계속 이틀째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보잉이 다우지수에 편입이 돼 있죠. 보잉이 이틀째 지금 10%가량 마감 기준으로 거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급락세가 다우존스를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다우존스가 0.4%가량 하락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전체적인 상승권이었는데요. 특히나 IT 섹터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가 선전하면서 0.3%에서 0.4% 이상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특징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 종목 126%가량 오른 종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보 파워 인터내셔널입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 100% 넘게 급등했고요. 어떤 회사냐?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영국 회사입니다. 태양광 플랜트를 개발, 건설, 운영하는 태양광 사업 부문이 있고요. 또 전력 시스템을 설계하고 공급하는 전력 서비스 사업 부문을 가졌습니다. 호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영국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6%가량 급등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일러란 테라퓨틱스입니다. 51%가량 상승했는데요. 암 점사 조절 단백질을 표적으로 한 펩타이드 개발과 상용화를 목적으로 임상 개발을 진행 중인 바이오 제약사입니다. 후보 물질이 있고요. 암 억제 인자를 임상 실험하고 있습니다. 51%가량 급등했고요. 세 번째로도 바이오 제약사입니다. 엔드라 라이프 사이언시스인데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이 임상시험의 연구시장에서 여러 가지 뭐 기술들이 있겠죠. 그중에서도 초음파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질병 모델을 화면에 표시하고 수정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게 표시하는 광음향 이미징 장치를 또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임상의가 인체 조직 구성과 온도를 좀 시각화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이미징 센서를 개발하고 있는 열음향 초음파 장치 개발사입니다. 엔드라 라이프 사이언시스도 38%가량 급등하면서 오늘 뉴욕 증시 특징주 30%에서 120% 넘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블루칩들의 펀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0.9%가량 올랐죠. 외국인들은 6억 원가량 순매수했는데요. MSCI 한국지수와 FTSE 한국지수는 오늘 엇갈린 양상을 보였습니다. MSCI는 0.6%가량 올랐고요. 61달러 64센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반대로 FTSE 지수는 그대로 0.5%가량 상승했는데요. 21달러 39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글로벌 시황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오늘 새벽 글로벌 주식시장 어떠한 움직임 나왔을까요? 여러 가지 변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선전을 해줬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혼조세로 그리고 유럽 역시 국가별 흐름 엇갈리면서 거래 마감이 됐는데요. 좁은 범위 내에서의 등락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다우지수 홀로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고요. S&P 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0.3에서 0.4% 정도 플러스였습니다.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의 우호적인 분위기 자체는 이어지고 있다. 이 부분 먼저 보셔야겠는데요. 초반부터 시장에 어느 정도 안도감을 제공한 것은 바로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적인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강해졌다. 여기에 있었습니다.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로 했을 1.5% 상승, 전월 대비로 했을 때는 0.2%. 이 수치가 2년 반 만에 최저치라고 하는데요. 연준이 인내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이쪽으로 해석이 되면서 일단 호재성 재료에 기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브렉시트 관련해서 초반에는 부담감이 이어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은 그렇게 큰 혼란 없을 것이다. 이쪽으로 방향을 트는 모습이었고요.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해서는 하루 전과 마찬가지로 시장에 미친 영향은 좀 중립 정도였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수요일에도 중국과 대화가 예정되어 있고 계속해서 대화가 이어지고 또 결과가 타결될 것이다 라는 긍정론을 시장에 제시하기도 했다라는 점 평가를 해주시고요. 그런 직접적인 영향은 그다지 없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만한 변수는 바로 메이의 브렉시트 수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느냐 또 못하느냐 여기에 있었는데요. 큰 표처로 또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다우의 하락권에서 S&P500과 나스닥은 상승권에 계속 머물면서 지수의 변동으로 이 결과가 이어지진 않았다는 점 오후장 나온 뉴스 좀 체크를 해보셨고요. 다우가 하락폭이 깊었습니다. 앞서서 오프닝 때도 들으셨겠지만 다우의 구성 종목 가운데 보잉사가 이틀 연속으로 5% 이상 하락하면서 그 충격을 그대로 다우지수가 받아냈는데요. 약 20개국이 보잉 737 맥스 운전을 중단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보잉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항공사의 분위기가 좋진 않습니다. 다우 직격탄을 맞았고요. 반면에 애플과 같은 경우는 하루 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미디어데이 25일날 있는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 높습니다. 이 중심으로 해서 IT주의 가벼운 움직임은 계속 이번 주 초반 이어지고 있다는 점, 이 업종별 다른 흐름도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오늘장 혼조세로 마감한 미국 주식시장이었습니다. 자, 유럽장 흐름 보시죠. 브렉시트 수정안 통과를 앞두고 그러니까 결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정규장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 심리 좀 위축된 상황에서 장중 거래는 이루어졌는데요. 독일 증시는 하락권에서 프랑스와 영국 증시는 소폭, 큰 폭은 아닙니다.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되면서 엇갈린 모습을 계속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계속해서 브렉시트에 대한 이야기가 더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유럽 장중에는 메이 총리의 이번 수정안 또한 이전 버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부결 가능성이 높다 이런 코멘트를 나오면서 아무래도 부결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시장의 심리가 이미 기운 상태였다는 점 확인을 해두셔야겠는데요. 계속 이 변동성은 주시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아로 가보죠. 자, 주식시장 가운데 가장 탄력이 좋았던 쪽 한다면 바로 어제장 아시아 주식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 증시가 장중에는 2.1%까지 상승폭을 키우기도 했고요. 마감 기준으로도 1.79% 플러스 마감을 했습니다. 중화권의 흐름도 역시 좋았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가 1.1% 올랐고요. 홍콩 항셍지수 역시 1.46% 플러스 마감을 했습니다. 신화통신을 포함해서 중국 언론들은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이 이어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특히 어제짝에서는 무역에 취약한 업종인 정보통신이라든가 신흥산업 쪽의 강세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고요. 삼천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지켜내고 있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보셨습니다. 신흥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인도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하루 전에 이어서 어제장까지 1.3%, 1%대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IT주의 강세가 좀 특별하게 나타났고요. 베트남 주식시장 1.7% 오르면서 5개월 내 최고치 부근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하루 전 그리고 주 후반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 좀 주춤하게 됐는데요. 다시 한번 오름세, 금융과 함께 부동산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싱가포르도 부동산주가 들썩이면서 역시 플러스권 0.72%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마지막 신흥국 증시 남미 보시면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좀 아래쪽으로 쏠렸습니다. 큰 폭은 아니었고요. 브라질 0.2%, 아르헨티나 0.32%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외환시장으로 가볼까요?
자, 노딜 브렉시트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심리가 외환 시장에는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로화의 강세 그리고 달러와는 좀 약세를 보이는 오늘 새벽이었는데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낸 달러 인덱스는 소폭 조정받으면서 그러나 97달러선은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OPEC 쪽에서의 감산 시그널 거기에 반응을 하고 있죠. 오늘 새벽에도 소폭이지만 상승 0.1%, 브렌트유 역시 소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보실까요? 조용하게 움직임이 이번 주 초반 나오고 있네요. 금 가격 0.5%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고요. 은은 0.9% 구리 가격이 가장 탄력 좋은 가운데 1% 이상 뛰면서 오늘 새벽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주식시장부터 상품시장까지 쭉 전반적인 움직임을 지켜보셨습니다. 이제 종목이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지 궁금하시죠? 월가의 투자 의견 종목에 관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이어서 김희욱 소장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주에 딱 중간 수요일 아침 글로벌 랩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 어제 모든 언론사의 모든 면, 뭐 국제, 사회, 연예 진짜 시끄러웠던 하루가 지나갔는데요. 일단 오늘 미국 증시가 새벽에 상승 마감했다는 거는 좀 반갑긴 하지만 여러 가지 노이즈가 계속되는 이번 주 장세를 예상해 봅니다. 자, 현재 투자 의견 변경 종목들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인데 또 한때 비트코인 채굴 관련주로 손꼽히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좀 약간 위세가 꺾이긴 했는데 왜 이제 미국 IT 그룹핑 해놓은 그 테마를 팽이라고 하잖아요.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만약에 2016년 정도에 이 팽이라는 표현이 있었다면 그때 요 N자에 아마 넷플릭스가 아닌 엔비디아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IT의 어떤 이제 위상이 높고 우리 여기 있는 노트북이나 어떤 노트북이든 다 엔비디아 스티커가 다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선트러스트에서 왜 목표 주가를 또 상향했을까요? 지난 주말에 요 엔비디아가 이스라엘 반도체 설계 기업인 멜라녹스 테크놀로지를 인수한다고 갑자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월요일 날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왜 영화 귀여운 여인 프리티 워먼에 보면은 그 당시 이제 리차드 기어가 기업 M&A 인수합병 전문가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자기가 M&A 대상으로 삼고 있는 기업의 창업주하고 금요일 밤에 저녁 먹고 술 한잔하면서 일요일 낮까지 답을 달라. 저는 그걸 보고서 진짜 이 M&A 기술 중에서 미국에 흔히 쓰이는 건투 더 헤드라고 해요. 머리에다가 총을 갖다 겨누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일요일 날 저녁까지 협상을 마감하고 월요일 날 해 뜨자마자 발표하는 이런 식의 이제 협상 트렌드가 M&A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그렇게 인수합병 발표가 나왔는데 선트러스트 애널리스트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한간에는 왜 엔비디아가 지금 이스라엘 반도체 설계 기업을 인수하느냐 하면은 엔비디아 자체 데이터 센터 설립에 박차를 가하려는구나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이 선트러스트 애널리스트는 그건 당연한 거고 상당히 방어적 측면에서 성공적인 딜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왜냐면 어떤 업무의 연관성보다는 요 멜라녹스 테크놀로지를 인텔이나 자일링스가 만약에 먹었다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조금 위협적일 수 있었다. 그래서 요 약발을 적용하면은 목표 주가는 210달러까지 봐도 좋다. 지금 현재 주가에서 상당히 길게 여유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 어쨌든 1%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 종목, 스텔스 바이오테라퓨틱스. 일단 바이오테라퓨틱스 붙었으니까 당연히 바이오주가 되겠는데 코드명을 잘 보세요. 보통 이렇게 스텔스 바이오테라퓨틱스면 보통 스텔스를 앞에 따가지고 코드명을 만들 것 같은데 실제 코드명은 MITO, 미토입니다. 그렇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약자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스텔스 바이오테라퓨틱스가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있는 희귀 유전 질환 같은 거를 처음부터 이 설계부터 우리가 이제 관여해가지고 분석해서 여기에 맞는 치료법을 내놓는다 이런 회사인데요. 제프리스 애널리스트 모리 레이크 로프트는 투자 의견은 보유로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16달러로 하면서 이닛 신규 편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새로 생긴 회사는 아니고 2001년도 인간 게놈 해독이 완성되면서 질병 완치에 대한 이제 꿈이 한층 높아졌다고 했지만 그 뒤로 좀 답보 상태에 빠졌던
그런 업종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다시 재평가 시도가 일고 있다는 거고요. 매칭 종목으로는 국내에 LG화학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미토콘드리아 관련된 항산화제 개발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회사로 국내 매칭 종목에 꼽혔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스티치 픽스. 스티치가 들어간 걸로 봐서는 당연히 섬유 의류 의복 회사가 되겠죠. 이걸 이제 흔히 스타일 테크라고 우리나라에서도 불리는데요. 이제 요즘 패션 테러리스트라는 말도 있지만 옷을 잘 못 입는 사람들한테 요 스티치 픽스에 딱 들어가서 내 체형과 얼굴형과 이런 거를 딱 거기다 인식시키고 입력을 하면 나한테 맞는 코디, 예를 들어서 뭐 수트다 그러면 이제 수트에 타이, 셔츠, 바지, 자켓, 뭐 그다음에 액세서리는 뭐 커프스 버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안경까지도 이제 자동적으로 온라인으로 코디를 해주는데, 그럼 이 코디를 보고서 마음에 들었다고 하면 그 아이템들을 여기서 그대로 구매를 해가지고 이제 집까지 배송까지 해주는, 원래는 약간 어플 비슷하게 시작을 했다가 이제는 의류, 액세서리, 판매, 유통, 배송까지 완전한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재작년에 2017년도에 상장을 했는데 뭐 패션계의 넷플릭스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요. 여기에 대해서 RBC 캐피탈은 아웃퍼폼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39달러에서 52달러까지 크게 높여잡았습니다. 물론 지난 4분기 연말 쇼핑 시즌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제는 이런 코디 어플로 시작해서 뭐 완전히 이 패션계의 그야말로 이제 혁신적인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사실 우리나라도 요즘에 인터넷 쇼핑하고 이제 해외 직구 때문에 국내 의류 업체들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제 어떤 스타일 테크,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AI를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는 옷과 아이템을 추천하는 이제 이런 게 조금씩 이제 패션 업계에서도 이제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는데 국내 삼성 물산을 여기에 매칭 종목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삼성물산이 앞에서 보신 이제 이 스티치 픽스의 어떤 이제 그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알리나라는 패션 스타트업을 30억 원 주고 이제 투자를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스타일테크 하면 삼성물산이 제일 선두적인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월가 현지의 투자 의견 변경 종목 세 가지 함께 알아보셨습니다.